저희 KB 구단 방송 이래 최고 많은 게스트 분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조건님과 강은비 씨가 시타를 위해서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넘길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 대표님이 넘긴 것 같아. 저는 못 넘겼기 때문에 지금 남아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마태수 레프트 공격 잘해요. 네. 저는 맨 처음에 저 6명 선수 중에 유니폼이 한 분이 색깔이 다르잖아요. 아, 네네. 그거 궁금해하시는 분 많아요. 저는 맨 처음에 보고서 양 팀에서 선수를 한 명씩 교체를 하거나 약간 깍두기처럼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리베로라고 하면서 수비 하시는 분이라고 그거를 하나 공부했습니다. 옛날에 홍명보 선수가 리베로 포지션이었잖아요. 네, 배구에도 리베로가 있습니다. 축구와 배구의 약간 다른 매력이 뭐가 있을까요? 남자 배구를 보는 이유는 좀 알긴 알 것 같아요. 되게 멋있는 분들이 많구나. 잘 준비가 볼 때마다 느끼는데. 여자분들도 예쁜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네, 지금 여자 배구가 네, 인물들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아니, 네. 아, 당연하죠. 강은비 씨가 배구했으면 정말 난리 났죠. 키가 안 돼요. 잘할 이유가 없었어요. 네, 아까 서브 가시는데 운동신경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와, 나 진짜 제가 KB스타즈 유소년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와, 우리 초등학생들도 안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은비 씨가 정말 피하는 거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공을 무서워서 그래. 저도 이제 배구를 보면서 좀 신기했던 게 이렇게 감독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신기했어요. 축구는 그런 게 없고. 아, 그래요? 아예 못 듣잖아요. 작전 회의 이런 걸 아예 저희는 못 들으니까 작전 회의를 같이 들을 수 있는 게 아, 진짜 그러네요. 네, 뭔가 나도 같이 듣는 느낌이어서 재밌었어요. 지금 배구 이런 감독분들이 왜냐면 이게 가족들이 보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를 좀 안 내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욕도 지금 안 하려고 서로 노력하고 있어요. 이 선수를 좋아해. 근데 이 선수가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충격이거든요. 약간 그래서 신사 스포츠라는 말을 듣는 게 몸싸움도 안 하지만 아 맞아 몸싸움도 없고 네, 그래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저는 욕 담당이어가지고 배구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배구가 욕이 줄어들고 있대요. 아니 한번 욕했어요. 진짜 뭐 저랑 상관없으니까. 오늘 나 지금부터 KB 구단 방송은 19세 이상 듣는 걸로 하고 한번 아프리카 스타일로 한번 해보세요. 왜? 하필 왜 누구지? 짜증나. 아, 정말 그 정도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장난치고 그죠? 뭐 식빵이 막 들어오네요. 네, 별풍선 식빵이 막 들어오고 아, 역시 아프리카 TV는 또 아프리카다워야죠. 네. 김동민이 뛰었습니다. 황태기, 미성공! 지금은 이거는 약간 어려운 플레이였는데 이런 거를 옛날 말로 하면은 되게 흉하게 잘 쳤다 이렇게 되겠는데 너무 옛날 말인가요? 왜요? 알아들었잖아요 지금 알아들을 수밖에 없죠. 왜? 은비 씨는 저 세대니까 저런 세대가 비슷하니까 알아듣죠. 알아들었잖아요. 나이 차이요? 나이 차이요? 많이 나요. 엄청 나요. 엄청 아저씨예요. 아니 나이를 비교하면 안 돼요. 엄청나요. 졸업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05학번이에요. 대학교는. 몇 학번이요? 05학번. 저는 차이 얼마 안 나네요. 9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앞에 0이에요. 95학번 이런 거 아니에요? 앞에 0이라니까요. 진짜 왜 그러지? 재수했어요. 네, 오늘 뭐 은비 씨 너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굉장히 오늘 와서 즐거운 경기 본 것 같아가지고 네. 앞으로 남은 경기 KB가 이길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